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7일 유영아의 뉴스 코멘트리입니다. 오늘 수능 날이죠. 수능 날인데 다행히 날씨는 그렇게 춥지 않습니다. 우리 대학 입시에 도전하시는 우리 입시생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이제 입실이 거의 마감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힘내시고 파이팅 하시고 좋은 성적 그리고 소기의 성과 올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응원합니다. 유영아의 뉴스 코멘터리에도 우리 수능생들 힘차게 응원하면서 저희들 코멘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멘터리는요. 잠시 뒤에 최민희 전 의원이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최민희 전 의원은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정치 부분에 대한 평론을 아주 분석적으로 잘 하시는 분이죠. 이 4박 5일에 윤석열, 김건희 두 부부의 순방. 이 순방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그리고 최민희 전 의원은 이제 언론 쪽에 민원연 출신입니다. 말지 기자도 했었죠. 그래서 현재 언론의 이 사태들, MBC 문제 또 TBS 문제 이런 부분, 현재 언론이 좀 어떤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최민희 전 의원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할까요? 김동훈이죠. 김동훈 한국기자협회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 직권남용이라는 겁니다. 뭐가 직권남용이냐? MBC 전용기 배제는 직권남용이다. 박근혜 국정농단도 그렇게 시작됐다. 이렇게 인터뷰 기사를 실었습니다. 그리고 김동훈 한국기자협회장은 윤석열 대통령, 김대기 비서실장, 김은혜 수석을 고발한다. 직권남용죄로요. 물론 이제 대통령은 현직에 있을 때 형사소추 대상은 안 되는 건 있죠. 그러나 김대기 실장, 김은혜 수석을 직권남용으로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 언론 정책은 없고 언론 장만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제적인 조롱거리다. 국제적으로 망친다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이제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언론 단체에서 고발하고 성명 내느냐. 이건 MBC 문제, MBC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향후에 어떤 언론사가 표적이 될지도 모른다. 아무리 언론이 지금까지 정권과 유착관계를 이뤘던 언론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특히 그러면서 알아서 쓰고 알아서 받아쓰게 하는 언론이 있었지만 많았죠, 솔직히. 그러나 이 MBC 배제 사건은 이들에게도 충격이었던 거죠. 자기도 자기를 당할 수 있다. 좀이라도 잘못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언론노조라든가 기자협회 이런 데서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탄핵이란 말까지 했던 모양이에요. 어떤 식으로 폭발할지 모른다. 불법과 합법의 경계를 윤석열 정부는 오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한국기자협회장이 했다. 이런 말을 소개해 드립니다. 최민희 전 의원 인터뷰 끝난 뒤에는 경제, 여러분들 진짜 힘들죠. 윤석천 경제평론가, 상당히 리디컬한 경제평론가죠. 윤석천 경제평론가 모시고서 현재의 물가지수, 그리고 기업이 줄 도산을 하고 있다 그러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상황인지. 그리고 경제 문제는 여러분들의, 우리의 삶에 대한 문제입니다. 매우 심각하죠, 여러분들. 그것을 경제 지표로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목요일 날의 인기 코너죠. 안변에. 저희들은 촛불은 안변에라고 했습니다. 촛불은 안변에. 안진걸 변희재 수장이 나와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할 생각입니다. 물론 토요일 촛불 집회도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천공과요, 또 허경영과 또 전광훈 목사, 이 유사점이 있는 모양이에요. 이 얘기 그 두 분의 입을 통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파버티 포른이라고 그러죠. 이것이 국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두 분은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멘트니 뉴스 간단하게 살펴보고 우리 최민희 전 의원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자, 11월 3일 기준인데요. 어제 용혜원 의원실에서 아마 자료를 입수한 것 같습니다. 이태원 참사 연령대별 그 희생자 몇 명이나 되는지 나왔습니다. 참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 참 어렵습니다만 20대가 66.7%나 차지하고 한다고 합니다. 희생자 중에서. 평균 연령은 27.1세. 10대도 12사람이나 됩니다. 7.7%죠. 20대 희생자 104명. 30대 희생자 30명. 40대 희생자 9명. 50대 희생자 1명입니다. 다시 한번 이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자, 어제 국회 행안위에 이임재 전 용산서장이 출석을 했었는데요. 이분 벌써 이제 대기 발령돼 있죠. 몇 가지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실 이전 뒤에 용산서가 경호와 경비 업무가 증가했다.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뭐 5,000시간인가요? 1만 시간인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렇게 경찰들의 업무가 좀 폭증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참사 발생 전에 서울경찰청에 두 차례 이상 기동대를 요청했지만 배치되지 않았다. 거절했다라는 거죠. 그것도 두 차례 이상입니다. 상당히 많이 한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얘기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서울경찰청의 고위 간부들, 서울경찰청장 사항 판단에 대한 책임 문제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청문회나 그 국회 상임위를 지켜보신 분들 대부분의 언론이 말이죠. 이임재 전 용산서장이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하면서 발뺌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봤을 땐 그렇지 않습니다. 보고를 받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그 이유를 나중에 이분이 마지막 발언을 신청해갖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좀 서울경찰청장, 경찰청장, 특히 이상민 장관 용산서장이 어제 무슨 얘기를 했는지 좀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예? 이분은 제가 죄인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죄인이다. 국민들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은 평생 안고 갈 것이다. 그리고 또 경찰서장으로서 책임 회피할 생각이 없다. 행안부 장관 좀 이런 얘기 좀 해보세요. 한번. 예? 오롯이 다 경찰서장의 책임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고 늦어진 거. 이분이 상황 설명을 했어요. 그것은 살려달라고 내미는 손, 이 아우성 치는 목소리에 이 경찰들이 구조활동에 정신이 없었기 때문에 보고할 시간이 겨를이 없었다는 거죠. 뛰어다니느라고. 목이 터져라 소리치고 손이 덜덜 떨리도록 구출해내고요. 또 군복이 흠뻑 땀에 젖을 때까지 심폐소생술을 했다라고 자기 부하들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자기가 미안하다. 자기가 다 책임이다. 내가 책임 회피할 생각 없다. 내가 죄인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서울경찰청장, 또 경찰청장, 행안부 장관, 국무총리, 대통령. 한 번이라도 이런 얘기 해봤습니까? 좀 배우십시오. 쫓아날 생각 하지 말고. 제가 오늘 3인의 건비어천가 아부꾼 정치인들을 선정해봤습니다. 윤상현, 김영식, 정진석입니다. 윤상현 의원, 이분은 제가 기억하기로는요, 박근혜 시대 때도 박근혜 대통령을 누나, 누나 하면서 말이죠. 따라다니고, 여러 가지 하여튼 얘기를 많이 했던 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역시 바뀌니까. 현 권력의 실세인, 사실상 제1인자나 마찬가지라는 것을 스스로가 밝히고 있습니다. 윤성현, 이 건비어천가죠. 건비어천가의 아부꾼 정치인인데, MBC 김건희 대역하면 조작했다. PD수첩 폐지해야 된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씨의 그 오드리 헵번 그 유사 사진 이렇게 미모가 아름다운 영부인이 있었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역시 충성을 어디에다 해야 되는지 잘 아는 것 같습니다. 또 국위 선양을 위해서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건비어천가하신 분. 두 번째, 김영식 국민의힘 국회의원입니다. 김영식 국회의원은 김건희는 국모다 그랬습니다. 국모다, 국모. 이 왕조시대에 살고 계신 모양이에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뭡니까? 임금님이네요, 임금님. 네? 원래 국모는 여러분 잘 아시죠? 임금의 아내라든가, 임금의 어머니를 우리 조선시대나, 절대 왕정체제라든가, 왕조시대에 이르던 말이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빈곤 포르노, 파버티 포르니 화보 촬영이 논란이 되면서 장경태 의원이 민주당에 가난과 고통은 절대 구경거리가 아니다. 홍보 수단으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어디다 국모한테 이런 얘기를 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김용식 의원이. 칭찬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김건희 국모님한테. 예. 자,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역시 자기가 여당 대표인데요. 김건희 팔짱 낀 것은 한미동맹의 복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복원인지 아닌지 이제 좀 뒤에 우리 최민희 전 의원을 통해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바이든 대통령 팔짱 낀 것은요, 복원된 한미동맹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아, 한미동맹을 위해서 팔짱을 끼셨군요, 우리 존경하는 김건희 여사님. 그럼 기시다 총리도 만나면 팔짱 끼시죠. 우리 한일 관계의 복원을 위해서. 아, 팔짱 끼는 게 이제 영부인 외교구나, 그게. 천공이 영부인 외교론을 주장했는데, 또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모두 이제 공항에 나가니까 화난 표정이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정상적인 외교 활동을 폐륜으로 공격했다. 이렇게 일갈했습니다. 얘기 좀 뒤에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의 친일 커넥션. 광복 77년. 아직도 이 땅은 진일파 후예들이 경관 카르텔을 형성하고 부와 권력을 노리고 있습니다. 공정과 상식을 외치는 자신들의 비리를 덮는 이 모순된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다시 일왕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에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용한 작가가 진일의 역사를 해부하고 윤석열 정권이 어떻게 진일과 연결되었는지를 밝히기 위해 커넥션을 출간했습니다. 일제강점기 독립자금을 보내주는 마음으로 일독을 권합니다. 민주양심 세력에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